교통
저는 저렇게 지나가야 내가 나가볼 수 있는. 위축 위수기업이다. 이 셋을 옮겨라. 그럼 물러서겠다. 우리 사람들이다. 대동지! 님 고위사령부 허가를 받고 용색 시작!
아마존에서도 재패니즈 스윗 포테이토라고 한국에서 먹는 거랑 비슷한 고구마를 팔길래 샀는데 웬 이런 페덱스 박스에 배송이 돼서 왔어요. 참네. 와, 한국 고구마. 이름은 한국 고구마가 아니지만 이 재패니즈 고구마라고 파는 것들을 사면은 딱 한국에서 먹는 그 밤고구마 맛이 나더라고요. Thank you.
지난번에 홀푸드마트에서 산 버섯고기인데 너무 선지같이 생겨가지고 별로 먹음직스럽진 않네요. 요 버섯고기 스테이크 한쪽이랑 요 트레이더 조스에서 사온 컬리플라워 뇨끼 같이 구워서 먹어보려고. 원래 이 소스랑 같이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 뚜껑이 암만 별짓을 다 해도 안 열려요. 한국에서 이거 뚜껑 여는 기계 그거 하나 사갖고 올걸. 와, 별짓을 다 했는데도. 기내식 비주얼인데 왠지 냄새가 심상치 않아요. 못 먹을 것 같은데. 으아! 되게 질감이 참치 캔에 있는 참치를 되게 단단하게 뭉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 괜찮은 건가? 어커할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먹지? 사람들? 와, 토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도 평이 좀 괜찮은 게 많았거든요. 컬리플라워 향이 좀 나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거는 망했는데 지금까지 사봤던 플랜트 베이스 고기들은 다 성공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찬으로도 되게 잘 먹었었는데 저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컬리플라워 향이 좀 나긴 하는데 그 뇨끼 특유의 식감을 좀 잘 살린 것 같긴 해요. 은근히 쫀득쫀득해요. 인스타그램 보다가 릴스에서 되게 간단하게 고구마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구마가 있는 김에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지금 고구마 한 280g 정도 되는 거 전자레인지로 익힌 다음에 미리 으깨놨고
여기에 전분이랑 우유류랑 설탕이나 뭐 설탕 대체제 그렇게 딱 세 가지만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지금 빨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전분은 요 콘스타치 옥수수 전분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려고. 일단 대략 2스푼 정도 넣고 설탕류도 2스푼. 저는 요 나한과 썼어요. 그리고 일단 섞어보고. 저는 지금 조금 뻑뻑한 것 같아가지고 알룰로스 한 바퀴만 더 돌려볼게요. 아, 아몬드 밀크를 더 넣었어야 되네. 요만하게. 순두부찌개랑 맨김이랑 오징어 젓갈, 그냥 백단무지, 오이소박이. 이거는 닭가슴살 간장에 살짝 졸인 거예요. 현미밥이랑 얄배추는 그냥 왕창 씻어놓은 거여서 그냥 쫌쫌따리 곁들여 먹으려고요. 그리고 트위티님의 새 업로드 영상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 여기도 똑같은 거 있다고? 지금은 아침은 아니고 낮잠 한 개. 첫 번째 호순이. 호순이 어디 있어? 호순이. 그래서 지금 큐브들이 여기 잔뜩 들어있는데 그 큐브들을 꺼내서 타파팀에 옮겨. 여기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이게 트조 제품인데 엄청 얇고 바삭바삭거리는 가벼운 식감의 그런 비스킷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무겁고 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세탁기는 어디 있어? 세탁기? 오, 세탁기가 어디 있지? 이야, 세탁기 잘해요. 빙글빙글.
완전 제가 원하던 그런 맛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흥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MSG 가득 넣어서 강화. 그리고 저는 꼭 다진 파를 넣는. 진짜 깊어요, 국물이. 국물도 국물인데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진짜 더. 짠! 운동 마치고 딱 샤워하고 나왔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람이 와가지고 바로 픽업해봤어요. 이렇게 한국말이 써져있는 택배는 또 처음 받는 것 같아요. 울타리몰이라고 한국 음식들, 한국 식재료들 아니면 한국에서 직배송하는 음식들을 파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구매를 해본 건데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별것도 아닌 건데 이 시골에서 너무 귀중한 거라 진짜 목 빠지게 기다렸거든요. 지금 약간 너무 신나요. 뜨다. 안에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가 한 번 더 있어가지고 매번 짜잔. 사실 이게 이 주문의 시작이었어요. 아니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안 팔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이 울타리몰에서 이걸 파는데 후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구매를 하는 김에 딱 첫 구매는 배송비 무료 혜택이 있어서 막 담다 보니 이것저것 추가로 더 사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 이거 반절단무지예요. 저희는 김치보다 이 무쌈이랑 단무지를 되게 반찬으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하고 순대. 그 곰탕에 이 순대를 좀 넣어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웬일이야. 근데 이거는 뜯어서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다시 포장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남편 조씨도 이거 한 줄을 다 안 먹을 거거든요. 어쨌든 치나물, 제 최애 나물 치나물을 두 팩을 구매해봤어요. 이상하게 뭐 도라지 무침, 뭐 더덕 무침, 뭐 이런 약간 뿌리 채소류라 그래야 되나? 그런 나물 또는 진미채 이런 건 비싼데 이 치나물이 그나마 좀 싸더라고요. 해산물 덕후의 쭈꾸미 볶음. 이것도 평이 좋아서 한번 시켜봤는데 맛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냉동된 상태로 들어있고 바로 해동해서 먹는 것 같아요. 야채 같은 거 원하는 대로 좀 추가해가지고 또 쭈꾸미. 이거는 하남 쭈꾸미예요. 두 팩 샀고 해산물에 미친 자. 이건 팔당 오징어입니다. 아 너무 든든한데? 짠. 오징어 순대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봤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쨌든 이거랑 이거 설렁탕이에요. 아까 산 요 순대 넣어가지고 고기 고명 따로 삶아서 얹어서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냉동팩으로 된 거 설렁탕 총 4팩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이 한 팩을 둘이서 나눠 먹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이거는
그냥 남편 조치를 위해서 한번 사봤어요. 그냥 구워 먹어도 될 것 같고, 아까 산 그 쭈꾸미 볶음이나 뭐 오징어 볶음이랑 먹을 때 같이 넣어가지고 구워 먹으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한인 온라인몰 장보기 끝! 눈사인 거 봐. 지금 찻길도 다 얼었어요. 짜잔. 난데없는 피자. 여기 미국 마트는 이 컬리플라워 피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도우가 그런 밀가루 빵이 아니라 컬리플라워로 만든 그런 피자거든요. 마치 쌀 문화권인 우리나라의 곤약밥 브랜드가 되게 많은 것처럼 여기도 이 주식인 피자에 좀 건강한 버전? 이 컬리플라워 피자의 그 브랜드나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 컬리플라워 피자가 제일 그 컬리플라워의 향이 덜 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런 라이스도 뭐 아무래도 컬리플라워를 다진 거기 때문에 그 향이 좀 나고, 얼마 전에 제가 트레이더 조스에서 사 먹었던 뇨끼도 그 특유의 컬리플라워의 향이 나는데, 이거는 그 특유의 향을 토마토 소스랑 치즈가 가려주는 건지 호불호가 갈리는 향이 전혀 안 나고 그냥 너무 맛있어요. 쫀득한 도우는 아닌데 약간 바삭한 신 피자 먹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두 개나 구입을 했답니다. 이렇게 치킨 알맹이들이 들어있고, 야채 덩어리들이 올라가 있어요. 어제 땡초김밥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김밥 속을 미리 좀 만들어놨어요. 다진 당근이랑 다진 청양고추랑 다진 어묵, 맛살도 조금 넣었고, 원래 밥만 들어가는데 양배추 채썬 거를 왕창 넣어서 지금 좀 양을 불려놨어요. 김에 싸먹을 거고, 이거는 미역국. 어제 끓여놨던 건데 오늘 해산물 믹스 좀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끓여주고 있어요.
저는 고기보단 해산물 파여서 혼자 끓여 먹을 때는 이렇게 무조건 해산물을 넣고 남편 조씨랑 같이 먹을 때만 고기를 넣고 끓이는 편이에요. 김밥, 미역국, 그리고 요건 참치 마요고요. 오징어 젓갈. 오, 단무지 왕창.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니 요즘 저처럼 떠리 먹어도 더 맛있지. 아니 난 똑같아 그래. 이제 쓰레기들도 다 버리고 테이블들도 다시 한번 다 닦았고 원래 저쪽 벽 쪽에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옮겨놨고 짠! 그릇을 또 샀다는 것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2월 구정 연휴에 남편 지인분들을 집에 초대를 할 것 같은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릇이 없다는 게 제가 그릇을 많이 사기는 했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다 이렇게 단품 단품으로 그릇을 샀지 구색 갖춘 한식기 세트는 딱 2인 기준으로만 사놨어가지고
당장에 두 명만 더 초대를 한다 해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구색가춘 세트를 우르르 구입하는 게 조금 무서웠어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때가 왔다. 지금이다. 그래가지고 냅다 질렀다는 것. 근데 사실 여기는 양식문화권이라 국그릇, 밥그릇 세트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딱 마음에 드는 걸 찾아가지고 냅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앞접시로 구매를 한 거고 이게 이제 국그릇. 저는 국그릇으로 샀지만 원래는 시리얼볼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딱 국 담기 적당해가지고 이 시리얼볼을 국그릇으로 구매를 했고 넘나 밥그릇 아니요? 이거는 사실 컨디먼트 볼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과카몰리나 쌀사 같은 거 담아 먹는 그릇인데 사이즈가 이것도 너무 딱 밥그릇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디시워셔 가능, 전자레인지 가능. 요거를 지금은 4개씩만 꺼냈지만 총 두 묶음 8세트를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구매한 게 짠 요 와인잔입니다. 요거는 이탈라의 라미 시리즈인데 저희가 사실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술을 막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어서 와인잔을 굳이 사지 않았는데 근데 이것도 할인을 해가지고 그냥 사는 김에 구매를 했어요. 화이트 와인잔을 살까 레드 와인잔을 살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레드 와인은 막상 그렇게 별로 즐기는 타입이 아니에요. 술을 마셔야 한다 할 때는 항상 화이트 와인 아니면 그냥 샴페인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쓸 거고 가끔 손님 초대할 때 꺼내 쓸 거니까 더 잘 마시는 화이트 와인잔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볼이 좁아서 훨씬 컴팩트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남편 조씨가 요즘 치즈 먹는 거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치즈 나이프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대부분의 치즈 나이프들이 다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돼 있길래 뭐 이렇게 굳이 저렇게 여러 개가 다 필요한가 했는데 다 각자의 쓰임이 있긴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없어가지고 계속 과도로 먹고 그랬거든요. 요거는 포터리반에서 구매했어요. 포터리반이랑 웨스트엘렘이랑 둘 다 윌리엄 소노마라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거대 홈 인테리어 기업이라 그래야 되나? 그 안에 속해 있는 계열사거든요.